왜냐면 본인 들어오니까 정리가 다안 됐대.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몸도 정리가 안 되고. 몸은 계속 아프니까. 응. 근데 본인은 저 사람 만나면서 더 아팠어. 왜요? 전 굉장히 좋았는데. 그냥 정신적으로 말고, 몸이 본인은 원래 약해. 뭐 건강한 편은 아니죠. 응? 왜냐면 머리 찍어 누르지, 양어깨 찍어 누르지. 맨날 머리 아프다고만 했었어? 지금 약 먹고 약 응? 먹으면서 잠 자고 하니까 머리는 응? 전보단 더 이게 아프다. 공동공동 안 그랬어? 그건 항상 그렇죠. 응? 이게 신이라는 거 생각 안 했어? 제가요? 제가 신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봐서. 응? 귀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신이. 몸으로 찍어 누르는데 아까 들어오니까 할매 따라 들어오지. 저거는 지가 지 목숨 끊어버렸지. 저희 할머니는 잘 지내시고, 걘, 그 분정한 친구는 잘 있나요? 어떻게 잘했어? 저렇게 지금 살 맞아갖고 지금 저기서 뒤에서 굴르고 들어오는데 사자 몸에서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저걸 떼어놔야 될거 아니야. 보내줘야 될거 아니야, 이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속린산 법주사 가서 그게 영 같은 거 보내지니? 올리고, 너랑 나랑 말을, 마지막 말을 못했는데? 마지막 말을 어떻게 해요? 벌써 죽었는데. 제가 나 차단하기 전까지. 저 진짜 응? 빨리 찾았어요, 그래도. 너나 4일 넘기 지나서 찾았대. 4일 넘게 지나서 찾다고? 그 전날 저한테 왔다 가고 다음 날 그랬는데. 응? 그 전에 진조가 있었다고, 죽으려고 그럼 두 번을 제가. 너한테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4일 전서부터 준비를 했던 거야. 근데 제가 그걸, 그걸 눈치를 못 챘다고. 그럼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원망하나요? 원망하지. 저 안, 그러니까 저를 안 만났으면 안 죽었겠죠? 응?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만나서 걔가 죽은 것 같아요. 응? 좋으면서도 힘들었대. 저희 할머니는 왜 따라오시죠? 그 친할머니만이 아니야. 그 위에 할머니. 이게 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우울증이 있는 거야. 남들한테 표시 많이 안 나는데. 여기는 남들이 보이는 곳이 아니잖아. 그쵸. 저는 그래서 응? 내색은 안 하고 지내요. 내가 내색 안 하는 거하고 본인 약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치? 그쵸. 응? 이 약은 내 정신을 죽이는 거야. 그냥 잠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내가 내 사람이 살면서 그게 있냐고. 아니야. 사람은 즐거운 에너지가 나와야 돼. 몸에서. 본인은 즐거운 에너지가 안 나와. 그냥 겁만 허허, 히히. 그게 다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못 알아챈 거구나. 미안해서 어떡하죠? 응? 얼렁 좀 끊어달래, 자기 좀. 저승 좀 가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길 갈라서 좀잘좀 풀어주고 서로 말 못했던 걸 서로 풀고 가. 여기서 다 한풀이 할 수는 없어. 서로 얘기를 어떻게 해요? 저 지난주 6월 16일 날도 딱 1년 돼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맨날 그 옆에 있는 것도 모른다잖아, 자기 옆에 있는 것도. 제 옆에요? 제 옆에 지금 계속 있어요? 늘 따라다녔대. 저에 대한 걱정 때문인가요? 너 죽을까봐. 맞아요, 저도 너나 따라오려고 그랬잖아. 에이. 응? 못 가, 그래서.
지금 뭔가 막 복잡한 일들이 이제 거기 다친 것도 부청이랑 소송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 다 끝내면은 거기 다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진짜. 못 가. 병신되면 병신됐지. 아 지금도 제 옆에 계속 있대요? 저 죽을까봐? 왜? 본인은 지금 해결할 게 너무 많거든. 맞아요. 써보지도 못한 돈도 해결해야 되고. 그게 내 팔자를 이렇게 꺾어놓은 거야. 근데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도 왜 나는 이런 거 제일 싫어했어요? 바사탄막이라고 그랬지? 난 우리 아빠 돌아가셔도 절도 안 했어. 난 목사가 꿈이었어. 진짜 바닥바닥 내가 몇 억을 바닥질 때까지 그 다음에는 나를 깔아 눕히는 거야. 응? 부모복이 있어? 개뿔 하나도 없어. 응? 본인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단 말이야 진짜로다가.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줘? 모르죠. 응? 살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응? 한 게 더 많죠. 어릴 때는. 큰엄마가 또 잘 챙겨주기도 하셨고. 응? 오빠도 저희. 응? 저희 오빠도 그렇게 해서 죽고 아니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오빠 죽은 거 맞죠? 본인은 진짜야. 잘 살고 싶고 그건 둘째야. 아 내가 이걸 뭔가 지금 몰라 법정소송 3개 걸린 거 있어? 네. 응? 네.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응? 이게 자꾸 질질 끌리는 걸 고마워해야 돼. 제가 그거 해결되면은 맞아요. 저거 해결되면은 그거 끝날 때까지만 살자. 아니면 아, 이러는 줄 알아. 아빠가 이제 아직 저러고 있는데 아빠 죽으면 죽을 때까지는 살자. 큰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는 살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뭐 굳이 그냥 살면 되지 뭘. 근데 이게 죽으려고 하잖아. 저분도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야. 이 남친도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응? 자기가 도움이 못 됐대 본인한테.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응? 해결해 주려고 움직였는데도 도움이 안 됐대. 그거 많이 미안했어요. 근데 자기가 해결해 줄 게 아니야라고. 저는 그때까지 걔가 죽고 나서야 걔의 재정 상태를 알았지.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뭐 빚이 그렇게 막 많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되게 똑똑했고 되게 성실했고 그렇게 빚을 안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 걸 저한테 얘기했으면은 저는 그냥 천안에 데리고 와서 천안에서 그 돈 벌고 살 거예요. 자기가 네. 응? 본인 하나만 지켜주고 싶었던 게 많았던 거야. 저 하나만요? 자존심을 그래서 본인 앞에서 못 안 그래도 준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말을 진짜 못한 것 같아요. 몇 번을 얘기하려고 기회를 봤는데 입이 안 떨어진 거야. 얘기하려다가도 멈칫하고.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딱 본인이 그 지금 마음이나 죽은 그 사람 지금 마음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잘 못 있다고요? 못 있지 당연히. 저건 길 갈라서 본인이 보내줘야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홍이 구슬해줘야지. 그렇다면 걔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살은 내자 자살한 죄는 3대를 망한다고 해서 업이 많아. 근데 이
인연의 끈을 끊어줘야 저 사람이 편하고 본인이 편하니까 끊어주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헐벌 털어서 날아가야지. 안 그래도 뭐 걔랑 같이 했던 커플링 뭐 목걸이 빨리지만 이런 거 다 남았다고. 아니 그거는 이번에 다 정리를 했는데 뭘 세 가지를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가방을 마지막으로 버리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차마 못 버리겠어서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둬서 그냥 옷장에 있고요. 신발도 있잖아. 예. 네. 본인이 사준 거라는데. 아, 예. 네. 커플 신발을 한번 같이 산 거 있는데, 아, 그거 버렸는 줄. 옆집 언니한테 대신 버려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안 버렸나 보네요. 몰라, 어디 남아있나 봐. 제 것도 버릴까요? 그럼 같이. 다 버려야지. 그리고 아이패드 하나 있어요. 패드 그리고 사원증도 지금 못 버리고 있고. 근데 대신 이제 그리고 또 막 지가 입던 옷들 막 사실 다 갖다 버렸었는데 보니까 틈틈이 제가 면티랑 이런 걸 아직도 계속 걔 거를 입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얼른 길 갈라줘. 구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원래 49제 때 잘 풀어줬으면 좀 덜 했을 것 같아. 49제 때? 그냥 저길에 연불만 받았대, 자기. 어디서? 한번 연불만 받은 적이 있대. 제가 했고 거기 그쪽 분들이 교회를 다 다니셔갖고 저는 이제 불교라서 몰라. 연불만 받았대. 추석 때 명절 때 49제 때 이렇게 해서 다 항상 가서 담배 태우는 걸 항상 좋아해서 담뱃불 태우고. 근데 내가 저는 사람이 죽으면 길을 갈라줘야지. 이거는 몰라.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 하나 한다는 거야. 자기를 끊어달래요? 자기가 못 끊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저 끄고 제가 알려드릴게. 이게 제일 먼저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꼭 몰라. 둘이서 서로 간에 마지막 꼭 약속 하나 하고 갈 게 있대. 약속이요? 지호가 그래요? 근데 지호가 저랑 지내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저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서로가 좋아했기 때문에 서로가 못 갔던 거예요. 그전에 많이 힘들었었어, 저 사람. 안 그래도 뭐 해본 것도 없고 사실은 저는 나중에 생각했을 때는 얘가 평소에 안 해본 것들을 나랑 이렇게 1년간이나 1년 반 정도 하고서나 한 번씩 다 해보고 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저랑 평생 일밖에 안 했어. 네. 그거를 저랑 1년 동안 잘 놀았어요. 1년 반 동안. 걔가 이것부터 하자 저것도 하자 막 이래가지고 본인도 행복했잖아. 본인도 처음 놀아봤는데. 네? 본인도 저렇게 놀아본 적 없어. 네, 없어. 다니자고 해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더 못 있는 거야. 전 그래서 제가 남자 보기 되게 없구나. 누굴 만나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신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내 팔자에서 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접어두고 서로 인연줄이나 끊자 그래. 그래야 본인이 살 길도 있고 뭔가 해결할 일이 있대. 그러려고 밀어놨나 봐, 이게. 원래는 하나하나 끝내려면 벌써 끝날 수도 있어. 예초기도 갖다 줘야 되는데. 지가 직접 할머니, 할아버지 묘 그 밑에 지금 같이 있거든요. 가족들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는데 거기 납골당에 데려다 놔봤자 뭐하냐. 고모가 막 우겨가지고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정말 부모님 선택이 현명했다 생각하고 되게 너 달라. 좋아하는 시골에 와서 지내니까 좋니? 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해요. 거기 시골 자기 태어난 그 청소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납골당에 안 되고 있고 마지막에 고모가 막 우기셔가지고 이 저기까지 다 해서 거기로 아버님하고 같이 잘했어. 그거는 잘한 거야. 그러면서 거기 환수 관리할 때 쓴다고 예초기를 우리 집에 사다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 이제 그 매형이랑 누나한테 갖다 줘야죠. 다들 자꾸 잊으라고 하는데 그냥 문득문득 그냥 생각한 거예요. 뭐. 그게 잊어져. 그 시절이 제일 좋았는데. 되게 짧게 만났는데 되게 10년 좋았어요. 이상 만난 것 같아,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아니, 동창이었는데 10년 이상 만난 사람 같다고. 네, 맞아요. 17살 때부터 알아가지고 그때는 뭐 서로 연락이 끊겼다가 그리고 또 제가 걔를 계속 마주친 게 고향에 아버님 돌아가시거나 뭐 이렇게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계속 장례식장에서 걔를 만나다가 연락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만난 곳이 장례식장이라서 얘가 죽었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어요. 많이 아니고 힘들었대 많이. 저 때문에 힘들었대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자기 인생에 너무 힘들었대. 그러니까 서로가 갈 길이 달라서 끊어줘야 돼. 저는 복이 원래 맞아요. 부모복도 없었고 남편복도 없었고 없어. 다 없었어요. 그냥 주변에 뭐 그냥 인복들 그건 내가 뭐 어떻게 안 합니까? 들어가는 거, 근데 날 그럼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어? 주변 친구들이. 없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뭐 그냥 고마운 거죠. 어쨌든 연락하고 뭐 얘기할 사람이 있고 저도 뭐 그렇게 속 깊은 얘기는 많이는 안 하니까요. 얼마 다음. 전에 아빠한테 갔다 왔는데, 아빠 맨날 네가 없이 살아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떠들지만 않았어도, 전 지금 아빠가 다 아파서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정말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막 생각 안 하시는 줄 알았더니, 왜 미안한다고 왜안 해? 아버지가 미안한 건 있지. 근데 아빠가 지금이 와서 요새,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아니 지금 이제 밤마다 맨날 제 생각을 하신대요. 왜 옛날 돌이켜보면 본인한테 못한 짓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돈을 모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7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1000만 원 모아서 준다고 하지 않았어? 왜? 그랬더니 막 너한테 빨리 주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실라나? 왜 저러지? 또 갑자기 또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기는 내가 너 맨날 김치볶음만 반찬 그래도 투정 하나 없이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막 어렵게 걸어서 다니고 막 소년소녀 가장 해가면서 막 그러니까는 이제 또 근데 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기는 죽고 살진 않았어요. 제 스스로. 뭐 때문에 그런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기죽고 살진 않았어요. 어릴 때 약간 소심하고 조금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서 할건 다, 말할 건다 하고 살았어. 네, 저할 말은 다 해요. 지금도 할 말은 다 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말다 해가지고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그할 말을 다안 하면은 우라통 터지지. 아무리 이 그러니까 항상 배신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친구 하나는 계속 얘기해요. 제 회사 동생 하나 있는데 지연이라고 걔가 언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언니도 아무것도 안 서운해. 근데 쟤는 또 제가 또 성격이 또 그렇게 못되다 보니까 좀만 마음 열어봐, 다 퍼주지.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 저게 뭐지? 뭐를 바라고? 아,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서운해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지연이가 그러는데 근데 그게 또 잘 안 되긴 해요. 안 되지. 그게 인도아싸래, 인도아싸. 인간을 살게, 그 내 사주팔자가 그런 가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복이 없는 거야. 그게 뭐야? 신에서 가려놨습니다. 네, 그런 건 나중 일이야. 지금은 제일 급한 거는 서로 끊어줘. 그래야지 헐헐 털고 가게 만들어줘. 아이패드는 제가 쓰고 싶은데 그것도 버려야 되나? 다 버려야 돼. 흔적을 남기면 안 돼. 특히 자살한 남을 줘도 남을 줘. 차라리 살아 있을 때 네 거라고 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거든. 맞아. 그냥 당근에다 팔아버리든지 공짜로 주든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제일 좋아. 그거 먼저 잘 해결해요. 그게 해결이 돼요. 계속 이렇게 그게 해결이 되고 이런 게 해결이 되면 본인 인생이 바뀌어. 그래. 그다음에 인복도 생기고. 근데 뭐 얘 만나기 전에 다른 인복이 막 제 지금 한 직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일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저 나름 이혼을 딱 끝내고 와서 이 남편이랑 섞여서 그 사람들도 너무 나빠요. 같이 그렇게 친하게 넷이 지내던 사이인데 양쪽 다 이혼해서 이렇게 둘이 결혼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왜 본인이 눈치를 못 간 거지. 그렇죠. 제가 나중에 알긴 했죠. 응? 그 전부터 그 짓을 하고 다 돌려댕겼는데 앞에다 두고 그랬대. 앞에다 두고. 그러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몰랐던 거예요. 그럼 왜? 얼마나 제가 바보 멍청이에요? 멍청이가 아니라 믿은 거야. 그냥 본인은 한번 믿으면 언니니까 설마 설마가 사람 잡아 이렇게. 맞아요. 저는 남을 좀 잘 믿어요. 근데 안 믿을 땐 본인 그냥 탁 하는 듯해. 근데 한번 믿음을 주면 끝이야. 얘는 계속 내가 믿어져. 네가 뭔 짓을 해도. 그러나 뒷동산 빵 당해야 다시 정신 차리지. 요즘은 애들도 그렇고. 응? 그 본인은. 근데 결국 걔네들이 이혼했대요. 응? 그 본인은 그리고 잘해주고 입으로 또 복을 딱 까먹어. 왜요? 지랄을 하니까. 싫으면 또 확. 싫으면 지랄을 하니까. 싫어도 지랄하면 안 돼요? 아니 해줄 거 다 해주고 지랄을 해. 그냥 설설 달래야 되는데 본인은 눌러놔 딱딱. 빵 터지면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서서 풀고 살으라고. 어쨌든 먹고는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살면은 본인 힘들어져 진짜로. 응? 소송권은 조금만 천천히 가요. 안 그래도 늦췄어요. 응. 일찍 가봐도 좋을 게 없어. 나는 미루는 게 제일 좋아. 네. 미는 데까지 미뤄.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분이나 몰라 자기가 남편이 돼 자꾸. 네, 제가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의지 많이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지금 앨범에 이게 이제 그 갤럭시만의 그 스토리 있잖아요. 2년 전 스토리, 1년 전 스토리 그 나올 때마다 맨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도 다 지우고 막 다 그래야 지우려. 돼? 그래야지 자꾸 생각이 들라지. 근데 막 요새 생각난다고 해서 되게 슬프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앉아 있으니까. 네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똑같으니까. 본인이 끊어줘야 저분한테 좋은 거야. 뭐 지우한테 좋다고 하면 지우 좋은 대로 해야죠. 제 아이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는 지금 제가 지금 사람하고 단절하는 건 알아? 저희 애가? 응. 왜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크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게 혹시 전가요? 제가
엄마가 자꾸 밀어내는데 자기를. 아니요, 저는 다가서려고 하는데 애가 자꾸 저를 밀어내요. 엄마가 처음에 배신했대. 근데 그건 걔네들이 바람이 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걔는 그거 생각 안 하잖아. 그랬을 때 자기를 잘 품어주지 그러잖아. 지금에 와서 품어주려고 하니까. 저도 근데 수빈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본인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는 어때? 그리고 애는 볼 거 못 볼 걸 너무 많이 봤어, 두 부부에서. 그리고 지금 사는 부부요? 저는 둘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지금 되게 잘 살고 있는데. 애는? 애도 자기는 자기 가족이 있으니 엄마는 이제 엄마 만나는 건 아직 부담스럽다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그걸 누가 조정했겠어? 그놈이 조정을 하지.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나쁜 년을 만들었는데. 그건 또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나중이라고 하자. 하나하나 해결하자고. 믿어. 법당에 다니면서 네. 3년만 잘 굴복해. 하나하나 해결해 줄게. 알겠습니다. 되게 못나거나 막 되게 못나니까 뭐 모질이거나 모질이는 막... 아니야. 똑똑해 일하는 거 보면. 예, 일은 조금 해. 응. 오래 하다 보니까 뭐. 오래상 아니라 본인은 눈썰미가 벌써 다 돌아가는데. 그거라도 하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그것까지 응. 못했으면. 다른 건 다 잘해. 남 것도 오지랖도 없게 잘 해결해줘. 네. 내 것만 해결 못해서 그렇지.